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이 픽션, 이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들을, 사실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그 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에 그 별이, 국기에 나와 있는 그 별이 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좋아하고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에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노아를 좋아하십니까? 욥을 좋아하십니까? 사무엘, 다니엘,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공부하고 다윗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119편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많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죠?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진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연단 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나라를 섬기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던지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왕은 싸우면, 사울 왕도 전쟁을 잘해서 싸우면 이 천천의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이 전쟁을 하면, 다윗이 싸우면 만만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 바로 다윗이다 하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얘기를 기억하시죠? 네.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이 자기 사위가 더 훌륭하고 자기 사위가 더 위대한 그런 이름을 얻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왕의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사위가 이렇게 더 잘하면 여러분 왕이 기쁘고 즐겁고 사위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은 참 이렇게 부족한 왕이었어요.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사위를,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절대로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하면 내가 고난받지 않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이 생명의 위협도 느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왜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절대로 손끝 하나 까딱 대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피해만 다니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될까봐, 혹시 내가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손끝 하나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계속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을 다닙니다. 네? 이웃나라에 가서 또 곤욕을 치르고 또 도망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권리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기가 기르고 먹이고 재우고 입혔던 그 아들이 커서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오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고난, 그의 삶이 고난당한 삶이었는데요.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는데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슬픔과 고난과 숨어 다니고 피해 죽을 위협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음의 그 위협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그 다윗. 근데요, 그 고난이 도리어 내게 유익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아니 고난당해서 내가 큰 재물을 얻었다거나 고난당해서 내가 큰 나중에 이 넬슨 만델라처럼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고난당해서 내가 큰 어떤 명예를 얻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고난당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내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너무나 소원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다윗이 받았던 그 복과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률, 주님의 율법,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가르치십니까? 내가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그 배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 다윗이 썼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말들을 그 다른 의미로 하면 이 신적 수동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게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편 1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 저분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저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고 행운아야. 저분이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네? 큰 이렇게 권세와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곧 이번에 그 이제 내년 4월 달이 되면 또 총선이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온통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 어떻게 총선 때 공천을 이렇게 받느냐 못 받느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총선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국회의원, 예?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이번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우리 강제 북송, 예? 그 참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분들이 그 우리 22살인가 23살인가 그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불행한 그런 참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교수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50이 이렇게 뭐 외람되지만 이렇게 넘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내가 참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이렇게 다 비교할 수,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뭐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참 제가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하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게끔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긴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뭐 다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고등 2학년짜리 뭘 알겠습니까? 이제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뭐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난리인데 그 제가 공부할 때마다 야간 자율학습 시작할 때 성경을 한장 이렇게 읽고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쯤 돼서 시간 보고 성경을 한장 읽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왜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영어를 전공했는데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희한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통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통역을 하러. 예? 근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통역하면요, 통역팀이 있습니다. 팀이 한몇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팀 있는데 우리 통역팀장이 항상 이렇게 팀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학생만큼만 좀 하라고 이렇게. 예? 저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뭐 대학교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교수님이 뭘 지금 틀리게 말하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손 들고 제가 교수님 그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제가 야 내가 무슨 뭐 영어를 이렇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영어 공부를 뭐 제가 뭐 영어 공부 안 하고 제가 뭐 했겠습니까? 뭐 데이트하러 다녔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저한테 영어 배우는 시간보다 10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영어를 뭐 거의 저는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한 그런 상태였죠. 근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주 안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는 성경 퀴즈대, 성경 암송대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를 내오셔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 성경 구석에 있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내면 성도들이 맞추어서 상품을 이렇게 타가고 또 어떤 구절을 암송을 이렇게 또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저는 성경 암송대회 합니다 이렇게 그 공고가 나오면 바로 그 다음 주에 그걸 암송을 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암송대회 날짜 임박해가지고 했어 암송했어 제가 지금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는 오래전에 몇달 전에 다 암송을 다 했었어요.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걸 맞추는데 온 성도들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뭐 그때 만으로 따지면 19살 뭐 그밖에 안 됐는데 그게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그 시간이 제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예? 하나님 말씀을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셔서 제가 참 그걸로 그것만으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저를 주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제 가장 큰 소원은 가장 제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교훈을 받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심지어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주님의 그 궁궐에서 하루를 하는 게 악인의 그런 소굴에서 풍요롭고 무슨 돈이 많고 그것은 무슨 행복 무슨 즐거움이 있는 그런 그 악인의 소굴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게 악인들의 그 풍요로움과 즐거움 가운데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는 그 문지기는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인사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바로 성전 옆에 있는 조그만 숙소에서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불침번호 써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아주 힘든 그런 직업입니다. 성전 옆에, 성전 문 옆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렇게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성전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성전 문지기에라도 저를 하나님 써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그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제가 봉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 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지금 이 시편 51편 말씀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난의 그런 그 기운과 그 고난의 슬픔이 가득 이렇게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많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도 하나님 제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자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 자원하는 마음, 예?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이 마음들이 다 그 마음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 마음이 하나님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제게 다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고생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 그 끝을 붙들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두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고난이 있은 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항상 그 말씀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곧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탄 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탄의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2월 15일이 25일이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맞느냐? 여러분,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절을 그렇게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요, 이 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뭐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이고 1월 7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12월 20, 그래서 여러분, 성탄 추리도 하면 안 된다, 산타클로스 말하면 안 된다, 찬송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12월 25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주의 율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무슨 복된 것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